육사단에 계셨다고 해서 우리는 육사단에 갔더니 여자라고는 우리가 간 사람뿐이요. 네. 없는데 어떻게 육사단에서 근무했나. 저도 여자는 궁금하고. 여자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압록강까지 갔거든요. 압록강까지? 네. 어우 많이 가셨네. 네. 몇 살에 들어가셨어? 16살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아이고 16세? 네. 나는 18에 갔어도 채 하루 다 젊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애기 취급받았어요. 학도병? 네. 학도병. 아. 여군으로 가셨어요? 여군 2기생.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네, 많이 파르셨어? 네. 아유, 물건이 많이 빠졌네. 네, 요새 살던 분이 놀러 오셔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나를 놀리는 심의로 얘기를 한겨. 연세 미치셔? 89이요. 연속만 하시면은 70대 밖에 안 돼 보여, 엄마.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줌마는 젊어서 예뻤는데 뭐 하고 지냈냐고 막 이렇게 그냥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우 나 잘 지냈어요. 군인도 갔다 왔어요. 그냥 막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이가 뱀박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요. 아, 이 여자가 어쩐 군인을 갔다 왔느냐고. 그래서 아, 나 진짜 군인 갔다 왔어요. 여군 2기생이요. 그랬지. 그러고 육군 하사요. 나는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했어. 생전 처음 한 거야, 그게.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 나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서울이 수복되면서 다시 일상이 시작됐다. 전쟁 통해 굳게 닫혔던 학교가 열리고 대부분의 학생이 등교했던 어느 날 장교 두 명이 찾아왔다. 남자가 저기 손이 모질하면 여자가 대신 해줘야 된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 막 그냥 그런 대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다들 그때 시험 봤어. 그 자리에서 시험 봤어. 우리 다 이런 거 했었어. 참. 이 모자가 저기 할로 모자라고 그랬어.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있는 게. 아, 여기 다 나오네. 아유, 여자들도 남자들하고 똑같이 훈련 받았거든. 총으로 쏘는 거. 그것도 여러 가지 돼. 엎드려서 쏴. 또 앉아서 쏴. 서서 또 이렇게 조종해서 쏴. 그런 게 다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거 다 배웠어. 아유. 그해 12월에 나는 서울 훈련소로 입소했다. 선생님이 되려던 나는 여학생에서 여군이 되었고 모든 환경이 변했다. 그리고 초경을 시작했다. 딴 사람들은 일찌감치 몇 년 전서부터 그걸 치렀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처음이요. 그래서 무서운데 다 가르쳐주더라고. 옛날에 몸빼바지라고 한 거 그걸 속에다 입고서 군에 갔었거든. 근데 그걸 벗어가지고 찢어서
걸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처리를 하고 그걸 빨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더라고 아주 빠는. 그래서 그 저기 그 개울물 거기 밤에 나가서 그 빨아다가 어참 잘 때 우리 천막 안에 거기다 널어놓고 자고 아침에는 얼른 걷어서 감추고 남자들 눈에 띌까 봐. 갑작스런 변화에 어쩔 줄 몰랐던 소녀였던 내게도 71년이란 세월이 내려앉았다. 아 됐어. 사과했어. 나는 이렇게 한 건데도 못 가져왔네. 그럼 뭐 났어? 하나 따서 하나만 줘. 하나. 참 재밌어 이거. 재밌지. 우리 날 재밌지. 나는 재밌어. 소시적에 화투패 대신 총을 들었다는 건 친구들도 몰랐다. 그때는 우리는 군인을 간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 형님은 그때 군인을 갔잖아. 그래도 그런 거 요만치도 잘난 척을 안 하셨어. 저기를 표를 안 하셔. 그래서 서울의 훈련소 생활은 17일 만에 끝났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천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 거대한 군함을 봤다. 군함은 우리를 태워 부산으로 향했고 이듬해인 1951년 4월 6사단 사단장실에 배치됐다. 사단장은 장도영이었다. 평생 궁금했었는데 이 신문을 보고 알았어. 거기 있을 때 참 이뻐했어요. 애기 같다고. 엄마 저 더 먹고 올 걸 이렇게 너무 일찍 왔나. 그 손님이 자주 왔어요. 높은 분들이. 그분이 사단장님이 전방에 시찰 나갔다가 오시면은 다 메모했다가 다 일러드려야 하고.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다 구두로 말해줘야 전화해 드려야 되고. 송장도 많이 봤어. 아유. 그래서 산에서 꾸역꾸역 그냥 여기 이런 데 다치고 이런 데 다치고 한 사람은 걸을 수 있으니까 지게작대기 있잖아. 저 나무 꺾어가지고 그 이런 직품에서 살렀다고 후 내려오는데 참 기가 막혔어. 아주 그 광경이. 그 후로 1년 동안 나는 전쟁의 민낯을 보았다.